이제 일본 학계, 일본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론의장을 함께 마련할 건가? 아마 지금은 남창희 교수님이 저보다 되게 젊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그 학부 다닐 때 남창희 선생님 같은 학교에서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인 입장에서 토론 드리게 돼서 약간 외람되기도 하고 또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역사학자가 아니고 저도 이제 국제정치 전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드릴 토론 말씀은 이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학문으로서 약간 연구 접근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브로드한 커멘트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커멘트는 크게 이제 남창희 교수님 방금 발표 논문에 이제 총평으로서 몇 가지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 미래에 어떤 게좀 필요할 수 있을 건가 만약에 보강을 한다면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나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그 오늘 발표문 그 임나 가야 문제는 굉장히 좋은 정말 매력적이면서도 강력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한일 관계 지금도 관계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나빠졌는데요. 그 한일 관계 같은 걸 복원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논의가 대부분의 경우는 단기적이거나 혹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안보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경제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만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남창희 선생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숨어있는 갈등의 요인, 그러니까 임나 가야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어서 논의를 통해서 공론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이게 한일 관계가 정상궤도를 오른 후에도 쭉 나갈 고속도로처럼 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문제의식, 단기적이지 않고 정말로 한일 관계를 완전히 다른 레벨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의식이 있는 글이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또 장점은 이제 오늘 발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보통 저희가 사회과학을 하는데요. 사회과학에서도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방법들이 있는데 가령 통계라든가 혹은 뭐 게임 이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소수의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오늘 남창희 교수님 연구는 제가 이제 책도 가져왔습니다만 주류 사회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회과학 방법론뿐만 아니라 치밀한 역사 기록을 논증하시고 그다음에 국제정치 이론도 사용하시고 고고학 발굴 자료 뭐 군사학 등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방법론적인 소스를 사용하셔서 결론을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융합 모델 요새 이제 사회과학이라든지 무슨 인문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융합 연구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잘 연구된 융합 연구는 사실상 드문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남창희 교수님 연구가 융합 연구의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연구의 가설 자체가 굉장히 대담하고 또잘그 자료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재미있게 논증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이그 방금 오늘 발표하신 임나 이꼬르 가야라는 어떤 가설은 이제 정인보 역사학자의 호해양 수군 도해설로부터 출발한 거죠. 거기서 이제 가설을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다양한 논증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신 건데 저는 굉장히 이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가설이 굉장히 재미있고 대담하게 도출됐고 이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된 자료를 잘 활용해서 논증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연구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는 논문에 대한 평가고요. 이제 앞으로 좀몇 가지 더 들으면 제가 약간 더 듣고 싶은 이야기 혹은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실 이야기 측면에서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가 아마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사회과학자라든가
일반 대중인 이 책을 혹은 이 발표를 들었을 때 약간 궁금한 게, 일본 임나이코르 가야설이 국내 학계에서 몇 가지 이제 남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국내 학계에서 어떠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자리, 그러니까 어떠한 정도의 그 국내 학계의 주류적인 입장은 어느 정도 선에서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김영구 교수님하고 이덕일 소장님 논쟁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게 이 글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두 분뿐만 아니라 아마 다양한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개정판 책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더 브로드하게 이 현재 이 가야 임나설에 대한 역사학계라든가 혹은 다른 인접 분야에서 어떤 논란과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지, 어떤 게 키 포인트인지 이 정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일반 독자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생각이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커멘트는 이제 그 현재 이 임나가 이제 대마도라고, 이게 이제 그 현재 남창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가설이죠. 임나가 이제 대마도에 위치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약간 더 궁금해지는 게몇개 나옵니다. 임나가 대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임나는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이게 더 궁금해져요. 임나가 대마도에 위치해 있다면 그다음에 거기에 백제촌도 있었고 가령 신라촌도 있었고 나중에 고구려촌도 생기고, 그럼 임나라는 거 자체가 그 정체가 뭐냐가 가령 요새 말하는 뭐 다민족 국가였나 아니면 다민족 정치 공동체였나, 이런 좀 새로운 질문이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관련해서 임나하고 야마토 관계도 또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아마 문헌이나 논증이 적을, 내용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좀 찾아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나가 대마도였다고 현재 가설이라면 한 두세 가지 좀 증거가 새롭게 도출된다면 어쩌면 이 가설이 약간 더잘 지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첫 번째가 이제 가령 이겁니다. 그 이제 임나가 대마도에 있다고 하고 이제 호해왕이 광개토 대왕이 그 임나를 쳤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남창희 선생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것처럼 야마토 혹은 임나하고 백제하고는 갈등이 거의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고구려가 가령 그 임나를 접수한 이후에 혹은 침략한 이후에 임나하고 백제가 혹은 야마토하고 백제 관계 어떻게 됐을까? 약간의 제 생각에는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갈등은 아니지만 뭐 오랫동안 그 여러 가지 외교 관계가 단절됐다든가 뭐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서 그게 하나가 좀 찾아 이게 만약 이렇게 증거가 나오면은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관련해서는 그 임나가 고구려한테 접수된 후에 보시면은 그 임나가 그 562년 뭐 600년 때도 562년까지 그 야마토한테 조공을 바치는 기록이 나와요. 그 남창희 교수님 책에 보면 그렇게 본다면은 임나가 고구려에게 접수당한 이후에는 어쩌면은 경험적인 증거로서 조공을 바치지 않는 케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는, 꾸준히 조공을 바쳤다가 백제계 뭐 하고 관련해서 이제 고구려에 접수당한 이후로는 조공 문제에 약간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이제 미래에 가설 증명의 방법으로서 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게 좋은 연구 결과물인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앞으로 이 연구 결과물이 우리의 인식과 지식과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건가?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한국 내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더 재미있게는 하나 스텝을 멀리 밟아보면 이제 일본 학계, 일본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론의 장을 함께 마련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오디언스 자체는 한국 안에도 존재하지만 일본 사람일 경우잖아요.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해서. 따라서 이제 그거가 이제 남 교수님께서 이제 이 공론의 장을, 한일 공론의 장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 마지막 말씀이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이 연구 자체가 굉장히 대담한 가설도 있고 또 굉장히 성실하게 연구가 진행되었고 또 현재 제기된 가설들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발굴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확증의 단계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